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at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모든 카드가 동생 명의예요. 오케이! 제가 알았던 거야. 네가 박민혁이 아니란 걸. 너는 강남이고 네가 박민혁이 아니란 걸 쟤는 알았던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먹어요? 감독님 먼저 찾아와서 긴장 얘기. 아, 네. 얼굴 안 하셨죠? 안, 아, 네. 술 깼어? 마지막 모습이 고주방 때 모습이야. 고주방 때? 뵙고 너무 즐겁고 반가웠어요. 내가 예삐 공주도 이러는데 사카린짱도 이럴 것 같아? 나와봐 이쁘라이야. 사카린짱, 사카린짱.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잘 지냈어요? 네. 2년 만에 했는데요. 나 몰랐어. 얘기를 안 해줘. 아, 지훈 씨 오늘. 저도 감독님만 알았어요. 진짜 내가 하는 것 같죠? 진짜 근데 아예 상상을 못 하겠네. 아니, 뭘 상상해? 그냥 오면 그쵸. 그렇죠. 당황스러운 맛에. 다 되셨어요? 초밀착 인터뷰입니다. 아, 네. 모르면서 얘기 들었네. 갑자기 차에 온다네요, 저. 내가 누굴 때? 저 뱅성가설처럼? 이 정도? 다 멋있는 애들 갖다 놓고 나대로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 돼가지고 아무래도 포스가 좀 약간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형 하시는구나. 여기서 또 만나네. 일단 양세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서 많이 봤던 잔머리에 능해 보이잖아요. 또 근데 그 이면에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범인을 맡을 경우에는 좀 쉽게 들킬 수 있지 않을까. 지훈이 형은 제가 술자리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어리버리한 느낌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경쟁자로서는 별로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재밌는 동네 형 같은 느낌?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형 나온 거는 봤어요. 아 진짜? 형 나온 거를 이렇게 돌리다가 봤어요. 돌리다가. 되게 재밌고 몇 번 안 했는데도 뭔가 좀 애착이 생기더라고. 진심이요? 아, 카메라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매 회마다 얘기들을 되게 촘촘하게 작가님들이 되게 잘 이걸 써놔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되게 재밌어져요. 진짜 아니요 뭐 저기 출연료를 좀 더 아 진짜 아 왜냐면 나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프로 지금 그 지금 아니, 차리인데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 정말요? 나 지금 요즘 예능 풀었거든. 시즌 2 때 너무 재밌게 제가 출연을 했었어서 시즌 3가 만약에 된다면 꼭 고정을 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아, 추리를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분들만 다 하는 건가? 설마 여자가 있겠지. 지훈이 누나는 항상 그 저기 뭐야 사람들이 그 누나 있어야 된다고 뭐 항상 그런 얘기 하던데 뭐 놓치지 않을까 싶은데 놓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오빠 눈썹 좀 찍고 가실게요. 번들거리는 거지. 잠깐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봐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만약에 목에 걸고 운전을 했다면 어떨까? 땅 부딪히면 바로 핸들 아래에 누를 것 같아. 아이돌, 남자 아이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방송하면서 즐거워야 되니까 우리가 네 그런 작은 소망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상했었고요. 개그계에서 한 명이 나올 줄은 알았는데 양세형 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뭐 되게 놀랍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워낙 꼼꼼한 느낌이 있어서 좀 가장 두렵기도 하고. 어,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어. 본격적으로 네. 추천을 하게 됐어요. 진짜요? 네. 아, 반가워요. 네. 너무 강렬해서. 게스트를 했던 사람 중에 고정 멤버가 한 명이 된다면 무조건 김지훈 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플레이도 잘했고, 그리고 지훈 씨가 나왔던 편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오히려 연기자로 내가 화면 안에서 봤을 때보다 플레이어로 같이 하면서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콧대만 남기시고. 네. 아, 네. 네. 소녀 같아, 소녀. 네. 소녀, 소녀. 네.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오셨어? 어! 이게 그냥 여유롭게 먹는 걸로. 아니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이 안 오나? 산다라바 왔으면 좋겠다, 산다라바. 웬디 같은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왜요? 아니, 문 닫아드리려고. 아. 우리 가리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다 보인다. 카메라가 있구나. 계속 뭘, 내 생각인데. 쫓는 것 같아. 거기서 무슨 사건 벌써 벌어지면서 여기서 살인 사건 난 거 아니야? 나오세요 하고 나가면 누가 한 명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을 거야 분명히. 초수 촬영 현장 살인 사건. 아, 닭살도다. 아, 진짜 이 두 분은 아직, 이게 아직 안 온 한 사람이 있잖아. 네, 죽었나? 그 사람이 죽어 있을 수. 아, 대박. 근데 만약에 갔는데 단순한 그냥 오프닝 했다. 그러면 이 장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오버, 오버. 우리는 그냥 병 걸린 사람들인 거야, 이거에. 왜? 뭐, 나 나갔는데 갑자기 피 묻히는 거 아니야, 막. 가지마!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조심해!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렇게도 있어가지고.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는데, 스튜디오에서 한다고 그래서. 스튜디오면 방송국이 아니어서 세팅하기가 힘들 텐데, 사건 현장으로는. 근데 아까 세용 씨는 왜 나갔다 왔어? 네? 아까 잠깐 불렀어. 전 진짜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닌데, 저쪽에서 옷이 이상하다고. 야, 여기 진짜 대박이다. 왜 나갔다 왔어? 뭐 좀 샀어, 뭐 좀. 뭐 좀 샀어요, 뭐 좀. 자의로 나간 게 아니잖아. 저쪽에서 불러서 나갔잖아, 옷이 이상하다. 저는 아예 이쪽 그 룰을 몰라서 아직 저를 추궁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약간 연기 쪽으로 충분하다면 오늘 너무 풀 메이크업으로 온 지훈이 형을 약간 좀 의심하는 게. 처음부터 알고 왔을 수도 있지. 어. 근데 왜 저 의심했어요, 누나 지금? 응? 밖에서 나온 거. 습관이야.
버릇이야. 버릇이야, 버릇. 예. 아, 남편은 되게 짜증나시겠네요. 근데. 아니라니까. 근데, 난 지면서 이러고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캐릭터 때문에. 근데 하나만 더 수술을 하자면은 지금 몇 시야? 지금요? 지금 시간이요? 한 11시 반 되지 않았을까? 하긴 대낮에 찍긴 이상. 11시 40분이요. 11시 40분이죠. 롤카드를 뽑으면 우리 모두가 다 범인일 수 있어. 12시가 넘으면 만우절이야. 그래서 제작진 어, 나 진짜 귀신 같아 진짜로. 나 무서워 이 사람. 어, 나 진짜 진심 무서워 지금. 뭔가 귀신한테 홀린 기분 같은 느낌. 그 음모론은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다 그 순간부터 소름이 돋고 너무 춥고 무서워서 밖에 나오기가 진짜 싫었을 정도예요. 아니 그래서 제작진이 우리 모두가 다 범인, 아 내가 범인을 연기해야지라고 딱 생각한 그럼 다음에 그럼 한 주 동안 우리는 어 범인으로 생긴 줄 알고 어, 그거 뭐 어떻게 이거 속이나 막 이러고 가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그 아니 너무 가셨다. 그건 솔직히 제작진이 양아치지. 아무래도 장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이고 제작자이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다섯 걸음 정도를 앞서가고 계셔가지고 이 진짜 범인을 찾기에 좀 방해가 돼요 그런 게. 여기서 크라임씬에서 범인을 정말 잘 잡으려면은 제작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오늘이 응? 31일에다가 그렇게 늦게 포스터 촬영을 갖다 하는 거야. 그래서 카드를 뽑은 시간은 12시간 넘겨서 만우절날. 그래서 내가 던졌던 말이 그거였거든. 지윤 씨,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바빴어요? 오늘 진짜 바빴대. 그래서.